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킷파이썬과 NRF 5182 모듈을 이용해서 자이로와 가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유축 센서인 MPU 6050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서킷파이썬과 NRF 5182 모듈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MPU 6050을 제어를 할 건데, 먼저 모듈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4핀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연결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I2C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볼게요. 지금 그라운드, 전원, SDA, SCL 있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도록, 지금 포커스 안 맞았는데, 잠시만요. 예, 지금 맞았는데, 지금 커넥터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도록, 그라운드부터 전원, SDA, SCL이 지금 4핀 하네스 케이블, 여기 지금 걸쇠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 노출되도록 해서 끼워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번 시간 MPU 6050을 제어를 하려면은 모듈 두 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아다프루트 MPU 6050 모듈이랑 그리고 아다프루트 레지스터 모듈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우선 MPU 6050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링크로 이동하셨을 때 여기 소스 코드가 나와 있거든요. 얘를 전체 복사하시고 복사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뉴 파일 하시고 아다프루트 MPU 6050 파이 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 여기 아다프루트 서킷파이썬 레지스터 저장소로 이동하시면은 여기 코드 쪽에서 다운로드 집으로 코드 다운로드 할수 있거든요. 코드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아다프루트 서킷파이썬 레지스터 소스 코드 파일 다운 했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지금 풀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아다프루트 언더바 레지스터라는 폴더명이 있죠. 얘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 서킷 파이썬 여기 드라이브에서 라이벌 폴더 안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다음으로 코드 작업을 할게요. 우선 import 보드, 다음에 from time, bus. 아이스캐시 from 그 MPU 050 아이스캐시 시드 TX 보드 RX MPU 050 아이스캐시 while true print. 자, 일단 가속도 x는 y는 그래도 되고 xyz 이게 가속도도 그렇고 자이로도 그렇고 XYZ 값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Z F 단위 표시하고 그다음에 View Acceleration 이게 튜플 값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튜플 값으로 지금 크기가 3짜리 튜플인데 이제 X, Y, Z가 순서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값을 이제 순서대로 여기다가 X, Y, Z 해가지고 소수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얘는 자이로. 그다음에 자이로. 그다음에 얘는 자이로니까 단위가 다르죠? 각도. 그다음에 온도
하고 빈 줄 표시하고 0.1초마다 좀 빠르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프로그램 실행 중이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MP60 모듈을 움직이면은 위에 이제 엑셀러레이션 쪽이 이제 가속도 센서, 그래서 가속도 관련된 값이 바뀌는 게 이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이로, 그래서 뭐 기울인다거나 하는 거를 이제 자이로 센서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온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온도는 좀 보정을 해야겠네요. 지금 온도가 지금 37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뭔가 잘못 익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이로 육축 센서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서킷 파이썬과 NLP 오이파 40 모듈을 이용해서 자이로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육축 센서의 MP6050 모듈을 사용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